안녕하세요. 우주 PGA 골프맨 조현성입니다. 골프 비거리의 요소를 생각하자면 당연히 스윙 스피드가 커야 하고 그리고 스핀의 양은 작아야 하고 그리고 힙턴을 강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나의 근력이 좋아야 하고 유연성이 좋아야 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골프의 스윙 원리 중에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레깅이라고 하는 원리인데요. 제가 그 레깅의 정의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레깅을 키울 수 있는지 제가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깅의 정확한 정의는 시간차입니다. 그래서 몸과 연결된 손과 클럽헤드 사이에서 다운스윙 과정에서 얼마나 시간 차이가 나는가, 타이밍의 차이가 나는가. 손은 빠르게 오고 있는데 클럽헤드는 느리게 오고 있으면 그 타이밍과 시간의 차가 격차가 커지면 그것이 바로 레깅인데요. 그 레깅을 보통 우리가 각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다운스윙을 진행을 하실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손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클럽헤드가 뒤에서 따라오게 되면 지금 손은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클럽헤드는 저기 있어서 이 정도가 커질수록 레깅이 크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각이 줄어들수록 조여들수록 레깅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레깅은 비거리와 정확히 비례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레깅을 키워서 비거리를 늘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백스윙을 하실 때에 손목이 상당히 부드럽고 조금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백스윙에서 클럽 헤드가 멀리 간 만큼 다시 돌아올 때에 돌아오는 속도가 클럽 헤드가 따라오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조금 많이 가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죠. 그렇게 되면 백스윙을 하실 때에 여기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실 때 잘 넘어가려면 당연히 손목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부드러워야 하겠죠. 백스윙을 하셨는데 공을 치시는 거를 바로 생각을 하시면서 손에 힘을 주고 계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클럽 헤드가 충분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손목을 부드럽게 해서 클럽 헤드가 나의 자세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멀리 잘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레깅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선은 부드러운 손목을 통해서 백스윙에서 클럽 헤드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운스윙을 하실 때에 순서가 하체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백스윙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팔로 바로 치시려고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팔이 내려오면서 오른팔이 뻗어지면서 곧바로 클럽 헤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각도를 빨리 잃어버리니까 레깅을 많이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깅을 잘 만드시기 위해서는 백스윙 과정 이후에 전환 과정을 통해서 힙이 이렇게 리딩하면서 처음에는 치실 의도가 없게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몸과 근접해지면서 그러한 전환 과정을 통해서 하체부터 출발하는 그런 전환 과정과 다운스윙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체부터 출발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각도를 우리가 잘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클럽 페이스가 열리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느낌이 있는데 레깅을 많이 주셔서 내려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레깅을 많이 지금 만들어서 내려왔는데 클럽 페이스가 열리게 되면 여기서 클럽 헤드가 늦어졌는데 클럽 페이스가 열렸기 때문에 임팩트 지점에서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만드시기가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깅을 만드는 듯 하다가 클럽 페이스를 닫기 위해서 급격하게 릴리스를 하시면서 레깅을
급하게 잃어버리시면서 이렇게 공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느낌이 없어야 내가 레깅을 처음에 많이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레깅을 조금 더 길게 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백스윙을 하시고 전환하시는 과정에서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느낌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깅은 핸드 포워드 임팩트 형태로 이어져야 합니다.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전환 과정을 거쳐서 핸드 포워드 임팩트 형태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손이 이동하는 거리가 길고 아직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클럽 헤드를 늦춰주시면서 레깅을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레깅을 유지하시면서 핸드 포워드 임팩트로 이어지게 되면 여전히 임팩트 지점까지 클럽 헤드가 손을 상대로는 끌려오기 때문에 레깅하는 느낌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임팩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핸드 포워드 임팩트를 하기 위해서는 힙을 먼저 이렇게 열으셔야 하겠죠. 그래서 힙을 열어주시면서 핸드 포워드 임팩트로 이어지게 되면 그만큼 레깅을 충분히 만들고 그리고 충분히 오랫동안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레깅을 이렇게 꺾여 있는 각도로 이해를 하셔서 내가 레깅을 오랫동안 끌겠다, 손목에 힘을 주시면서 이렇게 끄시게 되면 임팩트가 일어나면서 릴리스 동작이 일어나야 되는데 손목에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릴리스가 잘 되지 않거나 타이밍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힘을 주셔서 백스윙을 했을 때의 코킹의 각을 의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목을 언제나 부드럽게 풀어서 스윙의 원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레깅이 일어나도록 유도를 하셔서 레깅 잘 만드시고 비거리 많이 늘으셔서 골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